이 방탄소년단 BTS가 또 한 번 큰 일을 해냈다는 소식 아마 기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1년에 두 번이나 해내는 쾌거를 이룩한 건데요. 장한 일을 해낸 만큼 보상도 따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또 하나의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붙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는 만큼 세계 1위를 한 방탄소년단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문화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2호 자주국방 네트워크 3호국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앞서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차트 1위 다시 올랐다고 했죠? 그 곡이 바로 아이돌이라는 곡인데 이 곡 들으시면서 첫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병역 특례 논란 재점화한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첫 번째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악쇼에서도 아니고 미국 본토라는 표현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네. 두 번이나 1위를 했다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가 1년 내에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1년 안에 3개월 정도의 시간 만에 그 앨범 차트 1위에 두 번을 올려놓는다는 거는 거의 정말 특히나 지금 요즘 근대 와가지고는 근래 와가지고는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앨범들을 1년에 뭐 두 번 이상씩 이렇게 찍어내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뭐 프랭크 시나트라라든가, 뭐 혹은 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1년에 두 개도 앨범이 나왔고 세 개도 앨범이 나올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도를 일정하게 그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음악 전체 그 자기가 그동안 고생한 이번 해에 한 결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 한 권 내는데 1년에 뭐 세 개씩 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저장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겠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음악도 역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앨범을 뭐 1년에 두 개를 핫 100이나 핫 지금 빌보드 200에 올려놓는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그 빌보드 그 아까 아이돌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그러시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앨범입니다. 네. Love 그 Myself 결 Answer라고 하는 그 앨범이 200 차트에 1위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전체 곡이 10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곡 전체가 골고루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완성도를 갖추지 못하면 이 차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차트에 두 개의 앨범이 지금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승하고 결 두 개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 그룹이 뭐 핑크 플로이드라든가 레드 체플린이라든가 이런 그룹들 이외에는 그렇게 한 번에 두 개의 앨범을 올려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는 이 음악 자체가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네. 힙합의 그 어떤 그 분위기에다가 한국적인 리듬을 갖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힙합 마니아들도 그리고 또 미국의 팝을 갖다 좋아하던 사람들도 와 정말 신기한 음악인데 예전에 듣던 음악하고 굉장히 또 비슷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친숙하면서도 새롭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좋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선명한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메시지를 갖다가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음악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어떤 특정한 틀에 그 가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대들한테는 엄청난 반향의 메시지입니다. 예. 나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마. 나는 나야. 수백 개들이 나가 있지만 그게 모두 다 나야. 이런 얘기를 갖다 가사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렇게 10대들과 20대들의
그 비어있는 구석들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팬이 돼서 스스로 홍보를 하고 스스로 소비를 하는 거의 생비자의 역할들을 이 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미의 힘들이 지금 열흘 만에 거의 100만 장 가까이 네네. 앨범이 나왔거든요. 네. 이럴 수 있는 팀들은 전 세계적으로 뭐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네. 뮤직비디오 안에도 아까 백두산 호랑이도 지나갔다가 동서양의 문화가 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문화들이 저기에 다 응축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글로벌 무대를 겨냥한 거겠죠. 자,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제 SNS에 방탄소년단의 쾌거를 축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방탄소년단이 가져온 네. 기쁜 소식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볼까요? 손흥민은 안 가고 방탄소년단은 간다. 네. 병역특례 논란이 불붙었다. 우리가 시기가 참 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침 아시안게임이 끝나서 42명이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이 시기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200차트에서 1위를 했단 말이죠. 이게 국위선양이 사실 이제 병역특례의 명분인데 그럼 방탄소년단도 국위선양 정말 그러게요. 할 만큼 넘치게 했는데 왜 병역특례 안 돼? 어찌 보면 당연한 논란이 붙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이런 문화 쪽도 그렇고 스포츠 분야도 그렇고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이런 예술, 체육 분야에서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자는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추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땄던 인원들은 병역 특례를 받게 됐는데 네. 문제는 이 메달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또 국위 선양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BTS, 이 BTS가 지금 특례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형평성 얘기가 또 나온 것이죠. 이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나 또 기타 뭐 여러 댓글들에서 지금 다양한 비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야구팀이 자꾸 여기서 거론이 돼가지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유격수 오지현 선수가 예. 지금 이번에 그 게임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뛰지를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선수단이 병역특례를 갖다 받게 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받았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봐라. 지금 뭐 석 달 만에 앨범 차트 200, 빌보드 차트 200에 1위를 갖다가 두 번씩이나 차지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미 팬들을 지금 뭐 천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네. 2천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팬들이 지금 그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또 금전적으로 누군가가 이 브랜드를 갖다 계산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1위를 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의 그 뭐 국이라면 국이 그리고 그 선수단의 어떤 그 금전적 가치 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과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가치를 비교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 방탄소년단 브랜드 같은 지금 79만 장의 티켓이 거의 매진이거든요. 전 세계 투어를 돌아다니는데 전 세계 투어마다 인터넷에서 티켓을 오픈해 놓으면 10분도 안 돼갖고 다 매진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뭐 1000억대 이상의 그 매출을 갖다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어만으로도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앞으로 그들이 우리 한국을 소비하고 한국의 뭐 K-POP 문화를 갖다 소비하고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금전적인 그런 가치만 따져도 엄청난 부를 한국에 선물하고 있는데 네. 왜 병역특례를 못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앞서 형평성 문제 지적하는 얘기들 많이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병역특례가 지금은 체육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체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 병역특례 기준이 뭔지도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 쪽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병역특례라고 해서 예. 대체복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대체복무자가 지금 현재 한 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 2만 8천 명에는 우리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그 네. 그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전문 연구위원 그래서 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서 어떤 연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정직이라든가 경찰직 의무소방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2만 8천 명 정도가 직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체육 예술 분야에서 병역 특례를 받아서 대체 복무자로 지금 그 전환이 돼 있는 사람들은 1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1년에 우리가 25만 명 정도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25만 명 중에 0.00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오해하지 말자라고 그렇구나. 이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병역 면제를 그러면 해주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알고 있는 올림픽은 동메달,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면 병역 특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병역 면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확히는 병역 특례고요. 그렇죠. 이 면제, 정정하겠습니다. 네. 특례. 네. 네. 왜 면제가 아니냐면 일단은 34개월 동안 만약에 특례를 받게 되면은 해당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4개월이 끝나고 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예비역이 복무가 부과가 돼서 예. 7년 동안 예비역에 편성돼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말씀이시죠? 복무하는 게 면제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대신 한 달 동안, 즉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기준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고무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맞다. 여기 대통령령 시행령에 예. 뭐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그 동메달까지, 그다음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 금메달까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그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든가 월드컵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규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런 사람은 특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네. 해서 병무청장에게 추천을 하면 병무청장이 그 사람을 특례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죠? 그 이정민의 끼어넣기 네. 논란이라고 끼어넣기 이제. 논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월드컵 때 4강 신화 이뤘던 당시에도 예. 이런 식의 아주 특별한 특례가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4강이라든가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진 규정에서 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진짜 월드컵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그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만큼 이제 그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4강을 하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여론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흔쾌하게 포상처럼 이렇게 병역 특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선수단을 짤 때 좀 의혹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가 굉장히 비난을 특히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야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단 국가대표에 선발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요즘 팬들은 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 정말 제대로 그 금메달을 따려면 프로에서 최고 선수들을 데려가라. 근데 그 프로에서 최고 선수라고 하면은 대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올스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수들이 막 다수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병역의 미필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끼워넣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끼워넣기들이 의심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고무줄이다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체육은 집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런 측면에서 혼자 가가지고 뭐 그 뭐랄까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는 뭐 그런 그 음악이나 이런 특기자들보다 체육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네. 의심이 더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게 단순히 체육 분야에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 병역 특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군복무 면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클래식은 되고 대중음악은 안 되는 거냐라는 식의 그런 식의 이해도 비교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어떤 뭐 대회가 있습니다. 콩쿨 같은. 네, 콩쿨 같은 대회에서 네. 입상을 하면 뭐 메디까지 면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령에 그 규정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결국에 건의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굉장히 고무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거기에 한 말씀 덧붙이면 네. 이제 콩쿨이라고 하는 대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콩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연주자 수준에 올랐다라고 하는 아마추어들을 프로의 무대에 데뷔시키는 그런 대회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콩쿨에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성진 같은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반면에 BTS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프로로서 확실한 스타로서 자리매김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오히려 BTS 쪽이 더 확실하게
그 입지를 굳힌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클래식 쪽에 너무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 대체복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방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예술 체육뿐만 아니라 뭐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전문 연구직 이런 대체복무제 전반을 2022년까지 폐지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징병자원 자체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징병자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체복무제가 현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군의 판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예술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전문 연구위원들은 그 일반 현역병들이 전방에 가서 총을 들고 춥고 더운데 그 위험한 곳에서 그 고생을 감수하면서 군복무를 하는데 네. 이 대체복무자들은 따뜻한 연구실이라든가 어떤 사무실에서 굉장히 편하게 복무를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근무 시간 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즉 영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군인 그 전화 대체복무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몇 억의 어떤 돈을 버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장병들 연봉 500 받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여기서 전방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축구 잘한다고 혹은 예술 잘한다고 저렇게 특혜를 받나? 이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는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를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 쌓아서 군장한다. 네. 뭐 사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대안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세계 선수권 대회를 포함해서 국위 선양을 한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이게 일정 부분 그 적립 기준이 넘게 되면은 이 군복무 면제 병역 특례를 주자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요 안은 사실은 부분적인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일정한 포인트들을 따면 얼마 이상의 연금을 갖다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한 그 대회에서 반짝 실력을 내고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꾸준히 실력을 냈는데 그 세계 장벽이 높아서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연금을 갖다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마일리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는 그 이게 감동이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일으키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반짝 스타가 된 한 대회 뭐 일시적으로 딱 잘해서 이런 수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 병역 특례를 받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세요? 사실 국위 선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국위 선양을 했으니까 병역 특례를 100% 줘야 된다. 이 관점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73년입니다. 도입된 배경을 보면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큰 보릿고개가 심했고 예. 많은 국민들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난 국민이 아니다.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그 활약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그 스포츠라든가 예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도입된 것도, 예.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희 체제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요. 네. 뭐 군사력, 경제력,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그 국격을 가진 나라에서 국위 선양을 했다고 병역 특례를 베풀어준다. 이것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맞지 않다. 즉, 이 마일리지 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된 모든 논의가 사실은 폐지되어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논란이다. 이렇게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발상이다. 네, 맞습니다. 경로가이도 짧게 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병역의 의무를 이렇게 징병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그 어떤 시스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의 군들이 전부 다 좀 더 과학의 군 그리고 기술의 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직업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갖다 쌓아서 실질적인 군 그
전력을 갖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작지만 강한 군으로 간다면 그 굳이 징병제라고 하는 그런 형태 때문에 생기는 사기저하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 차에 또 모병제라는 것도 한번 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시안 게임 끝나니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거 정말 많은 논의 시간을 들여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희루 사무국장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